웰컴 투 야골 야랄롤로. 안녕하세요, 야골드 대표 박현입니다. 자,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강정호 선수 배번과 이니셜 캉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바닥면 이렇게 요 부위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컨텐츠를 한번 찍을 건데, 이 똑같은 글러브를 하나는 무령부, 하나는 그냥 수타로 해갖고 길들이기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체험 한번 해볼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먹은 캉스 글러브입니다. 느낌이 좋아요. 이뻐요. 진짜 물고기 그림이 딱 이렇게 있어갖고. 물먹은 금붕어네요. 포구면도 널찍널찍하고 약간 구보타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글러브에. 자, 건조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글러브입니다. 야요유 웰컴 투 야골. 야독 여러분들, 야롤롤러. 안녕하세요, 야골드 김드림입니다. 물고기 글러브인데요, 물고기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쓰는 건데, 길들이기와 보정으로 인한 텐션이 극강으로 올라왔습니다. 길들이기 쫙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스 글러브입니다. 길가 글러브 좋은데요? 깡스 스튜디오 글러브를 길을 지어봤는데 글러브 느낌 괜찮습니다. 야구월드에서 구매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깡스 스튜디오 네아 글러브 길들이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롤롤로 구독! 이 글러브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저희가 이 글러브는 무령부 길들이기를 했어요. 무령부 길들이기. 네. 그리고 이 글러브는 이제 수타 길들이기를 했죠. 그냥 같은 글러브 다른 길들이기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실사로 캐치볼 한 다음에 이제 무령부랑 수타. 그렇죠. 무령부 길들이기, 네. 수타로 길들이기. 뭐 한간에는 이제 뭐 무령부는 안 된다. 맞아요. 가죽이라 물에 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일단. 네. 뭐 글러브는 길을 딱 들여. 똑같은 글러브니까. 네. 네.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야요유. 자. 이 제품은 무령부 하는 거예요. 무령부. 제가 직접 길들였습니다. 이 글러브 포금이 왜 이렇게 좋냐? 좋습니다. 좋다 글러브. 길들이니까. 아우. 볼이 좋은 거냐? 글러브가 좋은 거냐? 아이! 들리시죠? 포금. 이제 수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 어때? 생각보다 이제 길들이기를 했을 때랑 이제 캐치볼 했을 때랑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괜찮은 글러브인 것 같아요. 괜찮아. 네. 글러브. 약간 아이필 셀렉트의 약간 그런 가다에 구보타에 길들였을 때의 가죽을 닮은 듯한. 맞네요. 뭐 그런 느낌이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볼집이 그렇게 깊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다 자체가 약간 막는 느낌의 그런 가다와 땅한 볼집이 약간 믹스된 그런 느낌의 글러브네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이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글러브인 것 같아요. 글러브. 매력적이에요. 글러브. 뭐 수타가 옳다, 뭐 무령부가 옳다는 이제 저희가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야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딱 캐치볼 하는 것만 봐도 뭔가 와닿는 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길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무령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글러브 저는 매번 길들이면서 느낀 건데, 무령부를 해서 좋은 글러브가 있고 또 안 좋은 글러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캉스 글러브는 무령부를 좀 더 추천드리는 거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무령부 하면은 훨씬 난 것 같아요. 이게 글러브 가격이 지금 한 40만원 정도 해요. 강정호 시그니처 42만원, 그냥 일반 글러브는 39만원인데
조금 그래도 뭐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싼 가격은, 싼 가격은 아닌데 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값어치를 하는. 그렇지. 네. 저 같으면 구매를 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길들인 걸 이거 써보니까. 솔직히 딱 길들여보고 사용을 했는데 가격 대비 뭐 글러버가 별로면은 굳이 사지는 않을 텐데 이거는 가격과 값어치를 하니까 딱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글러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보시지 마시고 뭐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의 의견을 조금만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글러브. 네. 답이 뭐 여러분들이 지지고 삶고 뭐 라면 받침대로 그렇죠. 써도. 전자레인지에 돌리건 뭐 뜨거운 물 샤워하면서 하시건 뭘 하시건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글러브지 저희 글러브가 아니거든요. 어, 한번 사는 일이세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글러브고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겁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글러브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뭐 무령부와 스타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리세요. 해보시고 네, 딱 캐치볼한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제 와닿는 게 조금씩 딱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깡스 스튜디오였습니다. 구매는 야구월드에서 가능하고요. 언제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깡롱룰루 야롤로.